우리 언니야는 누구만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래. 누구 말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네.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돼. 네. 여자이지만 여자인 듯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며, 솔직히 마인드 자체가 내가 봤을 적에는 일반 평균적인 사람들이랑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조금 달라. 네. 생각 자체가. 그러면서 언니는 사주상 우리나라 말고 해외라든가 혹은 네. 해외랑 관련된 직업을 한다든가 뭔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지만 내 사주의 기운에 있어서 풀어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어디 가서 얌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절대로 못 되시면서 네.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나는 꼭내 쉬는 타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서 자유로운 영혼이다. 네. 그리고 언니는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만족도가 많이 안 높아. 항상 늘 부족해. 뭘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땐 안정감이 있고 뭔가 괜찮다 싶어도 언니 스스로가 그걸 만족도를 못 느끼면서 많이 마음속으로 방황을 하면서 사셔야 된다라고 하고, 3, 4년 전부터 언니는 기운상으로 조금 꺾이는 기운으로 보면서 네. 사람들 간에 말로다가 조금 말로다가 섞으면서 언니가 피해를 봐야 되고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혹은 금전의 관계도 엮여서 복잡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언니가 서류상으로 뭔가 문제를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을 봐야 되는 문서가 있어? 있어? 다 네. 내야? 네. 네, 이게 있어요. 뭔가가 지금 해결이 안 나서 해결을 진작 봤어야 되는 걸 갖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오면, 뭔가를 가지고 오면 내가 이걸 나중에 써먹으면서 뭔가 불려질 텐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있대요, 지금. 네. 뭐야, 그게? 제가 땅산거 있는데, 땅? 네, 땅, 근데 등기를 안 줘요. 어디서 땅을 샀는데? 땅 회사에서요. 땅 회사에서? 네. 땅 회사가 뭐지? 땅 투자 회사. 투자 회사? 네. 어디다 땅을 샀어요? 평택이요. 평택? 네. 근데 이거 지금 뭔가 되게 그 터가 어수선해 보이는데? 옆에는 막 뭐를 짓고 있는 것 같고 그 주변 상간이 이쪽은 허허벌판이고 뭔가 그런 부지로 나는 솔직히 보이면서 이거 문서로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샀으니까 네, 나중에 문서. 이거를 가지고 오면은 뻥튀기 되고 되니까. 네. 그럼 맞네. 아까 이미 그거 올랐어요. 이미 올랐어. 네. 근데 회사에서 안 주는 거야? 네. 근데 왜 회사에서 안 줄까?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언니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원금만 받았어요. 거의 나쁜 사람들이라서. 사기꾼들한테 네. 걸렸구나. 언제 샀어요? 옛날에 옛날에 언제? 5년 전에 산것 5년 전? 같아요. 네, 5년 전에. 근데 이거 언니야, 내가 봤을 적에는 언니도 원금으로 솔직히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대. 네, 지금도 원금으로 준대요. 그치? 네. 왜냐면 이미 그들은요, 줄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 네. 그리고 땅을 가지고 언니 명의로 애초에 등기를 내고 샀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중간을 걸러버린 거야. 네. 그래서 그 명의를 갖다가 언니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은 언니 걸로 하고 이름은 명의는 그들 걸로 했기 때문에 언니께 안된 거야. 진짜 개사기꾼이더라고 얘기가 나오면 원금도 못 찾아야 되는 게 맞지.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진짜 지들이 머리 쓴 거야. 어떻게 보면 투자할 돈은 없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 투자를 맞아요. 했다가 여기가 괜찮은 거 같으면 원금 돌려주면 사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이 빼돌리고, 안 좋은 터였으면 언니들한테 명의 옮겨버리고 이렇게 하는 약간 사기꾼들한테 걸린 것 같거든요. 네. 그치? 문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문서를 언니가 땅 문서로 받지는 못할 거야. 네. 근데 돈은 받을 수 있대. 분명히.
소송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소송해도 원금 돌려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는 안 볼걸?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쵸, 돈 벌었죠, 이미.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언니만 더 시간 싸움이다. 근데 결론은 같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와. 그 돈을 빌려서 산 거다라고 그들은 이미 물증을 다 만들어 놨대. 알아, 그거? 그거 알아? 이미 회사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이사 갔다고. 그래. 이미 그들은 언니 돈을 빌려서 산 것처럼 서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법적으로 아무리 소송을 걸어 봐도 이거 걔네들한테 피해가 엄청 가지는 않아요. 끽해야 뭐 그런 거 있죠? 벌금 정도.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사기죄로 뭐 고소를 당해갖고 뭐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 그 원금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금이라도 갖고 와서 언니 그냥 마음 닫고 편하게 살아. 그거 갖고 언제까지 혼자 전전긍긍 끙끙 앓고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그둘 중에서 100%다 언니처럼 당한 건 아니야. 알아? 그것도? 모르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 같은 그런 투자하신 분들이 100%다 언니처럼 당한 거 같진 않고, 한두 명 정도는 본인들도, 아,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문서로 준 사람들도 있어. 근데 대개는 언니처럼 당했어. 근데 그들은 복잡한 게 싫고 짜증이 나고 어차피 원금만 돌려받으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다 하니까 다 그렇게 돈을 받은 맞아요. 거야. 언니만 열이 받은 거지. 그쵸. 어쩌, 저거 내 건데. 내 문서인데. 그래도 기다려보면 뭔가 그래도 좀, 나라도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으로, 나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것 같은데, 아니래. 소송 해봤자 필요 없대. 피해 안 본대, 그 사람들은. 원금이라도 갖고 와서 딴데 투자해, 언니야.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언니 안 답답해? 답답해요. 맨날 너무 답답해요. 이거 코로나 좀 끝나면 언니 나갈 생각하고 있지? 지금 맨날 원래 나가려고 했었는데 어.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치. 네. 언니 여행도 못 가고 막. 돈 받고 조금 풀리고 올 하반기부터 또 밖으로 도는 그런 기운이 되게 많이 뻗칠 거야. 밖으로 나가. 답답해 죽겠어, 언니 마음 타보면. 밖으로 나가야지 뭐 어떡하겠나. 한국에서 살 사람이 아닌데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이리 해도 저리 해도 돈이 안 모이고 오히려 구설 끼고 관제 끼고 시비수 끼고 언니 마음만 복잡하고 그렇대. 그리고 언니 직업을 도대체 몇번 바꾼 거야? 많이요.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응.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나는 되게 만능인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시키면 다 잘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솔직히 내 스스로가 나를 안 해. 뭘 먹고 살까 걱정이다. 나이만 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아예 없어요. 나한테 그냥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그때그때 그냥 뭘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왜 이걸 하나 문서 못 놓고 이미 정리해갖고 빨리 털어버리면 될 거를 갖다 너무 끙끙 앓고 있었대. 왜 언니다운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잠시 잠깐 살았냐, 이 말이야. 그래, 털고 다시 언니대로 돌아가. 아셨죠? 그래야지만 언니가 언니 스스로 만족을 하고 사셔. 더 궁금하신 거 없어? 저요? 저 결혼 언제 할수 언니 있나요? 결혼하지 마. 왜요? 어? 결혼해서 얽매여서 누구 챙기고 누구 챙기고 이렇게 사는 거 재미없어, 언니 그 스스로. 애도 없나요? 결혼을 떠나서 애는. 솔직히 나는 애를 언니한테 솔직히 애가 안 보여. 아, 그래요? 솔직히 있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니가 일찍 결혼을 했다가 애를 낳았어도 언니 손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애기 아빠 쪽으로 보내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키워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내 직접 내 손수 내 아이를 키우는 그런 마인드라든가 그런 게안돼 있어.
그냥 내가 자유로워야 돼. 무슨 말인지 맞아요.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럴 바에는 누구를 잡고 내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이게 그 틀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언니 스스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게 언니가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너무 걱정되니까 나이 많아지고. 근데 그런 걱정은 좀... 다 하는데 언니는 그 걱정도 일부 걱정이지. 네. 솔직히 어디 가는 거 생각하거나 막 여행 가는 거 생각하면 네. 그거가 먼저 언니는 설레는 사람이야. 그럼 60, 70 돼도 그냥 여행 다니면서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냥 만족감이 있으니까 차라리 애 낳고 막 그 답답하게 묶여가지고 집에 내가 그랬잖아. 언니 애 낳아도 그 거기 안에서 애 안 키운다고. 애 데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냅두고 보내놓고. 그러니까 결론은 결혼을 해도 언니는 그 결혼을 꽉 잡고 끝까지 평생 갈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네. 이해 가시죠? 네. 결혼이 솔직히 안 보여. 네. 안 보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